네, 빠져나갑니다. 네, 주간거래 이벤트죠. 원래 주간거래 이벤트가 삼성증권에서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끝나면서 네, 독점 계약을 못하는 바람에 여러 증권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네, 하이투자증권이고요. 거래세 포함 손실하면은 한 50원 정도면 득템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는데 네, 하이투자증권이고 낮에 하는 주간거래 이벤트죠. 네, 스마트 비대면 스마트 PB센터 주식 계좌 보유, 비대면 계좌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선착순 1만 명입니다. 16일부터 시작했고 어제 월요일이 네, 미국 노예 해방 기념일이라서 네, 휴장이었고요. 네, 뭐 고유 SNS 마케팅 동의를 해야 되겠죠. 네, 문자로 오기 때문에 거래 체결을 무단하고 주간 거래 이벤트 주간에 체결을 시켜야 되고요. 선착순 1만 명입니다. 뭐 16일부터 했는데 끝나지는 않은 듯 보여지고 거의 끝나지 않은 게 확실할 겁니다. 네, 이게 1만 명이고 하이투자증권이 사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벤트다 보니까는 거래 시간은 서머타임으로 인해서 네, 9시부터 네, 거래가 되고요. 해외 주식 거래 여부는 네, 등록이 돼 있으면 아마 전에 이벤트 때문에 한 걸로 보여지고요. 뭐 비대면 신규할 때 거래하면서 해외 뭐를 받는 게 있죠. 네, 아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등록이 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 검색해서 해외 주식이라 검색하면 되고 원화 증거금도 네, 등록해서 하면 되고요. 주식은 최대한 네, 싼 걸로 거래하면 되겠죠. 뭐 1달러, 2달러, 4회짜리 거래하면 되고 주간 거래라서 호가 간격이 좀 크고 물량이 없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면 될것 같고요. 네, 온라인 수수료는 네, 하이투자증권 네, 0.25%라고 하니까 뭐 2달러 정도 거래하면 0.25%라고 해도 네, 4원 뭐 5원 정도 되나요? 네, 그다음에 거래 손실이 좀클수 있겠네요. 네, 10센트나 20센트 정도 네, 손실이 날수 있으니까 물량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50원 내에 네, 커피 쿠폰 하나 네, 나쁘지 않죠? 네, 계좌가 있다 그러면은,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별도 이벤트 신청은 없고요. 네, 그냥 주간 거래만 하면 됩니다. 선착순 1만 명이고, 1만 명 안에 들어야지 주는 거고. 네, 고맙습니다.